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의 웹 프로그래머란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황은빛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학생분들이 많으신가요? 학생분들 손 한번. 별로 안 되네요. 혹시 현직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 분들? 아, 현직 종사자분들이 더 많군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와스튜디오 서버 유닛에서 웹과 서버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게임 회사에 오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와스튜디오에서의 적응 과정과 운영 툴을 포함해서 웹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를 드리고 업무 영역을 좀더 확장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 공개 세션이라서 웹 프로그래머의 역할로 게임 개발하는 팀에 와서 겪은 개인적인 적응기와 회고, 그리고 팀에서 웹을 활용한 경험과 사례 위주의 발표가 될것 같아요. 이야기 앞서서 제가 넥슨에 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은 웹 에이전시에서 첫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웹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웹 브라우저가 많아지고 웹 기술이 다양해지는 시기였어요. 여기는 에볼루션 오브 웹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좀더 확대해 보면은 이 부분에 보시면 스마트폰 브라우저들이 생기고 크롬 브라우저도 생기고 다양한 웹 기술이 생겨나는 시기에 이 부분 이쯤에서 제가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크롬 익스페리먼트라는 사이트를 자주 구경을 했는데요. 구글을 비롯해서 웹 개발자들이 최신 웹 기술을 사용한 실험적인 결과물들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아직도 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당시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파도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거나 게임을 올리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막연히 웹을 가지고 재밌는 일이 하고 싶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잠깐 스타트업에 있다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NDC에 참관을 하게 되었고 넥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한 직후에는 당시에는 넥슨에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던 시기라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랜딩 사이트 아니면 사전 예약 페이지 등을 만들었고요. 팀 내에서 그루베어를 만들거나 게임을 활용한 웹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 업무가 웹사이트 만드는 일이 많아지면 제가 이전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 비슷한 게 아닐까 내 역할은 뭘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넥슨에 웹 모바일을 담당해 주시는 공용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와스튜디오에 오게 되었고요. 처음 팀에 와서 들었던 얘기가 운영 툴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회사에서 혹은 다른 팀에서 저에게 업무를 요청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기능이나 요구 사항이 매우 명확했었어요. 그래서 운영 툴에 대한 명세나 기술 스택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답변은 로망을 펼치라고 하시더라고요. 파트장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영툴에 로망을 펼치라니 이때가 제가 스튜디오에 온지한달 정도 지난 시기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궁금했지만 제가 사용해 보지 못했던 프론트엔드 기술들이 많았어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로망을 펼치라고 하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걸다 해보자는 생각에 패기가 넘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 npm을 설치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jQuery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모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쓸까, ES6를 쓸까 하다가 ES6 차세대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해서 해당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차세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트랜스파일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모듈들을 정적으로 패키지화하고 싶어서 웹팩을 도입을 또 했는데요. 그 다음엔 이제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앵귤러는 예전 팀에서 프로젝트에서 조금 써봤으니까 리액트나 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리액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리액트가 당시에 0.13이었는데 지금은 16버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액트를 쓰니까 당시에 리덕스라는 개념이 되게 흥했었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상태로 관리하는 예측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액트랑 리덕스를 함께 쓰는 조합이 당시 유행을 해서 네, 이것도 사용하게 됩니다. 한 2016년 9월쯤에 리덕스 개발자가 당신에게 리덕스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라는 기사를 기고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패기롭게 로망을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던 운영 기능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각자 다른 작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기능들이 있었는데 콘솔에서 뭐 동시 접속자 수를 명령어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단일 웹페이지에 인게임 공지를 전송하는 기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 기능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툴은 이런 상태고요. 플레이어 정보를 확인하거나 동시 접속자 수를 보거나 뭐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 혹은 언어별 선택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다시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백엔드는 서버랑 동일한 기술을 택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단일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엔드는 서버 개발자분들이랑 협업이 편리해요. 이런 기능을 짜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서 운영 툴에 버튼을 넣어드릴게요. 라든지 협업이 용이한데 프론트엔드는 러닝 커브가 매우 높은 상태예요. 우선 환경을 설치하는데 Node.js랑 npm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리액트라는 걸 쓰고 있는데 UI를 담당하고 리덕스가 하는 역할은 이렇고요. 웹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러닝 커브가 높아서 협업이 조금 힘든 구조인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초반에 많이 써보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한 게 도움이 크게 됐어요. 웹팩으로 정적 사이트를 배포하고 패키징화하는 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툴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프론트엔드에서도 테스트라든지 시나리오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 툴을 어느 정도 운영 툴의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되나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저희 스튜디오의 업무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2016년에 은성님의 NDC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막막했어요. 막막했는데 이제 주변에 뭐가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야생의 땅 듀랑고 게임의 표지판 기능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움짤도 가능하고요. 문득 이걸 웹으로 모아서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게임 서버의 이미지 데이터는 바이너리로 되어 있었고, 저는 웹 프로그래머니까 베이스64로 인코딩을 하면은 이미지 태그에 넣어서 웹으로 출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목록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능을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이미지 렌더링이라는 CSS 기능이 픽셀레이티드로 설정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이 도트 느낌이 나는 이미지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분이 알려주셔서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봤고요. 또 APNG라고 움직이는 PNG, 애니메이티드 PNG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동적 이미지도 움짤도 운영툴에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목록을 보는 기능의 운영 기능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팀원분이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는데요.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게임 지도를 간단한 도표로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구글맵 API를 과거에 썼던 경험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커스터마이즈된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또 팀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히트맵으로 건물들의 분포도를 보면 어떨까요? 하는 아이디어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게임 아이콘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게임 아이콘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해당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지도 기능이 운영툴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야생의 신규 입사자가 들어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분이셨고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시기도 한데 실무 투입 전 과제로 이런 섬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기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프로토타입인데 이 프로토타입 된 사이트를 팀원들에게 공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러자 또 팀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러면 정적으로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또 섬을 다 촬영을 하려면 섬 목록을 뽑아야 되니까 섬 메뉴를 만들고 싶으니까 선 목록을 뽑는 엔드포인트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웹사이트의 타임라인 기능, 시간 순서대로 지도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팀원분이랑 듀랑고 맵스라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처음에 실무 전 과제가 실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 방식은 이게 이 예시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은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다면 백엔드를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였고 기획이나 디자인 쪽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스튜디오에 와서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다 같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야생의 웹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뭐가 하고 싶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운영툴도 만들었고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팀에서 필요한 일 아니면 요청을 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는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일에 우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야생의 웹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원래 하던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국제화 작업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을 가셔서 누군가는 국제화 작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서버랑 클라이언트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담당자분께 전달을 드리면 담당자분이 번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고 번역된 파일을 제가 다시 서버에 적용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였는데요. 제 분야는 아니지만 새로운 프로세스를 알게 되어서 전 그냥 뭐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정툴에도 국제화 작업에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미 국제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그대로 우정툴 번역을 함께 사용하도록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제 분야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또 다른 예시로 그 평소에는 제가 게임DB를 건드려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새로 저희가 게임DB로 NoSQLDB인 카우치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새로 니켈이라는 쿼리 기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실제로 게임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팀원들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NoSQLDB는 하나의 문서를 콕 집어서 가져오는 게 쉬운데 여러 개의 문서를 검색하거나 정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니켈은 검색과 정렬을 하기 위해서 RDB의 SQL 쿼리와 비슷한 기능이었고요. 근데 또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저에게 요청이 되었고 게임보다 운영툴에 먼저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예시로 부족을 레벨이 높은 순서대로 뭐 경험치 순대로 이름 순서대로 인원 순서대로 정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 그 기준에 맞게 정렬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팀 내에 전문가들이 있고 분야에 상관없이 직접 배우면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 업무 영역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팀 내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나 운영자 등 운영자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영툴을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상황이니까 게임 기술을 얕게나마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운영툴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업무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어느덧 와스튜디오 온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과정이었고 다양한 업무 영역을 좀 넘나들면서 제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 업무 정리 보드인데 가장 좋아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죠. 팀원들이 흘러가듯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나 뭐 개인적으로 재밌겠다라고 느낀 아이디어를 주로 여기에 모아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들한테 퍼블릭 API를 오픈하면 어떤 기능들을 오픈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요새 AI가 핫하던데 이미지 인식을 해서 그림판에 선정적인 그림을 선별해낼 수 있다면 운영팀 분들이 직장을 잃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적어놓고 실현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첫 출근 날 배운 교육이에요. 데브캣 스튜디오 김동건 님이 쓰신 글인데 제 전문 분야는 웹이지만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팀원들이지만 서로 배우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실행시키는 게 즐거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게임 업계에서 웹을 활용한 경험이나 내부 도구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어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